나중에 맛이 중요한 거 아니야? 아, 나 죽인다! 오늘도 지쳐집니다. 마지막으로. 떡이라고! 네, 야, 나 진짜! 10여초 남았습니다. 아, 나 찐목이야! 오히려 1주년 특집이라 정말 의미 있는 게스트 두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과연 1주년 특집 냉장고를 부탁해 오늘의 냉장고 주인은 누굴까요? 공개해드립니다. 야매의 냉장고를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립니다. 아 근데 김풍 작가는 이거 불안하지 않나? 냉장고를 공개한다는 건 사실 방송용입니까? 아니요, 진짜 실제입니다. 아 저희가 그 전에는 방향제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번 주는 우리 제작진이 진짜 지사제를 좀. 아 이게 그래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아 이 정도가요? 이 정도로 예. 걱정해야 되나요? 네. 좀 미리 좀 힌트를 주는 거거든요. 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아, 가볼까요? 되게 부끄럽다. 야 이게 이제 김풍 작가의 냉장고인데요. 예. 뭐 저 배달 음식, 예? 뭐 천국입니다. 이 쿠폰이잖아요 이게 다. 10장 예. 이상이면. 네. 가능한데 말이죠. 네네. 지금 14장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아니, 약간 좀 쿠폰으로 사기가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시킬 때 그냥 하나는 쿠폰으로 할까 하면 또 두 개는 시킬 일이 별로 없고. 아 이제는 두 개를 시킬 일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다 쿠폰이 쌓이는 거예요. 자, 뭐 자취 생활 정말 오래된 김풍 작가의 냉장고를 공개해드립니다. 야, 그럴듯하네. 뭐야? 야, 그럴듯하네. 뭐가 막 많아. 냄새도 안 나, 냄새도 안 나. 오, 정리정돈 잘했는데. 출장 뷔페도 아니야? 자, 그럼 일단. 이쪽은 다 뭐 피클, 아, 뭐 할라피뇨, 매실, 올리브. 근데 이거는 올리브가 하나밖에 안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왜? 혼자 사니까 네. 올리브 하나 두 개 정도밖에 안 먹으니까 이제 딱 한 번 마지막 먹을 건 안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잘 안 버리시는 스타일인가요 혹시? 네, 잘 못 버려요. 뒤에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야 역시 이런 거는 냉기에 있잖아. 뭐 뭔데 뭔데? 아 크림 파스타? 아 이거 6개월 됐잖아. 냉기에 있잖아. 뒤에 잠깐만. 여기 있었잖아. 이것도 2012년인데. 아 그러니까 우리가 문 열고 놀랄 때가 아니네. 잠시만요. 얘는 어떻습니까 유통기한이? 가끔 먹는데? 지금도? 가끔 먹어요 지금도? 이걸 지금도 먹어요? 네. 이걸 만드신 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겠는데요? 진짜 그 정도예요? 언제 했네요? 냉장고 한 절반은 뭐야? 아 가만 있어봐. 유통기한을 안 보고 있었네. 그래 유통기한을 안 보고 있었네? 예, 이거 뭐야 곰팡이 아니야? 오 마이 갓. 마늘. 아 저거 매실 그건데 골막지는 아니고 매실 그 흔히 맡던 제가 그 매실 그 냄새는 아니에요. 그래요? 이거는 얘는 또 아 그거는요 현근 씨가 그 병 꺼내면서 툭 떨어진 거 있잖아요. 예, 이거 예. 그거 뭐예요? 이게 자세히 보니까 뭐지? 가지야? 치즈 아니에요? 가지? 이게 가지였네. 스모키 그 햄이 아니고? 와 이게 가지인데 대박이다. 어우 이거 거품 생기는 거 봐. 잠시만 이게 이 채소가 별로 안 좋네. 무. 아 그건 오래됐어요. 무예요. 아, 치즈 아니야? 까만 거에 치즈 아니야? 아 저는 치즈가 아니세요. 버려주세요. 네. 아 이게 뭐 뒤져보니까 뭐가 많이 나오네요. 물어보지도 말고 이제. 자, 각종 채소들이 좀 있습니다. 채소 좀 있는데 야 이거 뭐. 이거는 뭐야? 아 그거 표고 버섯인데요. 이게 표고 버섯이 물렀어요. 생 표고 버섯이. 오. 나 간장 조림인 줄 알았네. 정말? 생 표고 오래되면 저렇게 된답니다. 뭐 어디까지 버려주라고? 뭐 들리는 게 양상수 지사제 필요하신 분들 왜 책임 메인지 알겠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하다. 저렇게 된답니다. 거기 치즈 칸. 치즈. 치즈 상태 봅시다. 이거 원래 치즈 메인 거 맞아요? 네, 그건 알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다 의심스럽네요. 와, 이건 뭐예요, 이 안에?
그것도 치즈예요. 아, 그것도 치즈예요, 그건. 그 치즈예요? 네. 그것도 치즈예요. 그거는 에멘탈. 와, 치즈 진짜 좋아하는 치즈 종류도 엄청 많네. 왜 이렇게 치즈가 많지? 여자가 좋아해서 잔뜩 사놓은 것 같은데, 치즈를. 여자가 좋아해서? 뭐 여자분들도 싫어하진 않겠지만. 네네. 본인도 좋아합니까? 제가 정말 좋아해요. 아하. 저 김풍 작가님 집에 몇 번 갔었는데 치즈 한 번도 안 꺼내놨어요. 아, 한 번도 치즈가 나온 적이 없어요. 와인도 있고 뭐 치즈도 있는데 저거는 캔맥주에 그 새우 과자. 아, 되게 진짜 되게 부끄럽다. 네네. 수당동엔 누가 삽니까? 제 어머니예요. 아, 어머님은요? 네네, 어머니 사당. 네, 네, 어머님이 해주신 겁니다. 네네. 틀림없이. 네네. 자, 어머니 글씨는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어머니 글씨체. 요거 이외 다른 글씨체는 다 다른 여성입니다. 네. 야, 이거 어떡하니 이거? 이거 뭐예요? 아, 그거요. 팬분이 주신 거예요. A fan from Miss Go. Miss Go. Miss Go. 나는 너를 사랑했었다. 고시성을 가진 분이랑 지금 아니요. 이게 뭐 인기가 좀 올라가면서. 아, 무슨 소리예요? 네? 네 거 아닌 내 거 아닌? 어. 아니 그런 거 아니 진짜로. 그냥 제 생일 때 한번. 아 그냥 집에 이렇게 넣어놓고 간 거예요? 진짜. 아 이런 기분이구나. 장난 아니구나. 이건 네. 뭐야? 뭐 더 붙어 있네. 아 그거는 다른 이제 푸드 스타일 하시는 분이 예전에 주셨다는 거다. 아 잠깐만요. 아, 그러니까? 글씨체가 잠깐만. 글씨체가 달라요. 완전 달라요. 필적해서. 달라 그지? 글씨체가 완전히 다른 분이고. 네. 그렇죠. 2012년도에 만난 거네. 제가 못 땄어요 이거를. 3년 지났는데. 네. 미디어. 네? 과거, 아, 현재?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네. 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다시 나타났을 때 나는 아직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아, 그건 아닌데. 예, 아, 예. 제가 이거를 못 쓰고 있어요. 귀여워. 네. 아, 갑자기 되게 어색한데. 미쓰고 되게 서운하겠다. 이야, 이거 사연 있는 게 지금 나왔습니다. 이야. 아, 푸드 스타일리스트 분이 아. 오래 만났네. 국화주네, 국화주. 네. 우와. 국화주를 가만히 있어봐. 이거 좀 살짝 뜯어도 되겠습니까? 예. 네. 거의 다 먹었어. 그건 좀 먹었어, 마셨죠. 둘이! 혼자 마셨어, 혼자. 연락다오. 어떻게, 미스고 어떻게 할 거야? 자, 아, 말 안 하면 잘 간다. 말 안 하면 다 할 거야, 진짜. 어? 숨어 있어. 그리고 이 정도에서 지켜줄 거야, 우리가. 네? 아니, 그냥 그 당시에 제가 같이 하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특해서 저한테 이런 걸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많이 먹었죠. 야. 이거는 뭡니까? 뭐야? 뚜껑이 날라가서. 뚜껑이 날라가서. 뚜껑이 날라가서 저렇게 빨아먹어. 아, 이거 젓가락이구나. 네, 젓가락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막아놓, 아, 이렇게 딱 막아놓는 거야? 차, 진짜. 아니, 검소하게 살긴 하네. 이건 뭐지? 아, 그거다. 이거 뭐 몸에 바르는? 네, 몸에 바르는 초콜릿이에요. 응? 몸에 바르는 초콜릿. 초콜릿을 몸에 바르나요? 어 진짜 여기 붓이 있네. 네. 붓을 몸에 바르는 거. 아 여기 러버스 바디 페인트라고 써 있네. 찍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는 거야? 아 이거 아 진짜 용수 나서 이런 거를 아니 그거 아니라 만화니까 여기 뭐 크림 그리고 이런 거는. 아, 웹툰 작가니까. 네. 아, 네, 맞아요. 검은색인 줄 알았나 보다. 아, 그렇죠. 진짜. 야, 이것도 이러면 수상해지는데. 야, 이거 색이 이상해져, 지금. 이것도 뭐 바르는 거야, 뭐야, 이렇게. 아니, 아니. 그쪽에서 아, 바디 용품 아니에요, 그러면? 어. 아, 연결하다. 아, 연결하다. 아, 이게 다 바디 용품이야, 이거? 색깔별로 있네. 그래, 다 색깔이 다르네. 그림 그렸어요. 근데 돌떡이야? 1학년 되죠. 그러면 1학년이죠. 1학년 8살? 네. 그럼 8년 된 떡이에요? 7년, 8년 된 떡이네? 그렇죠. 오, 나 8년 된 떡은 처음 봐요. 어머, 웬일이야. 야, 이거는 2010년도다? 진짜, 이건 2013년. 어. 야, 이건 또 3년. 이거는 2년. 그건 제가 만든 패티, 닭고기 가슴살로 만든.
언제 만들었어요? 한 3년 됐어요. 아, 호두파이요. 네. 한 3년 됐어요. 아, 야, 2012년도에 뭐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3년 전이면 다 지금 2012년입니다. 아까 저거 술도 있잖아요. 그녀도 2012년이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한참 놀아가지고 놀니까 이제 요리를 한 거죠. 그래도 뭐 고기 하나 있네. 네네. 근데 이거는 전시용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먹는 고기 맞아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올렸어? 이게 지금 전시용 거잖아요. 대박이다. 추석때 선물 받은 거? 아니 전시용을 선물 받은 게 아니야. 이거 혹시나 이거 뭐 재료로 쓰다가 플라스틱 먹는 게 아니라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 드릴게요. 아시겠죠 다? 네. 아 진짜 몸이 좀 아픈데? 네. 냉장고가 아니라 그냥 무슨 만물상을 본 듯한. 보물상. 그러게. 어떤 요리 하실 겁니까? 네, 제가 준비한 요리는 샘표 탕수육입니다. 탕수육이에요? 한다고? 샘표 탕수육. 야, 아주 뭐 적질에 들어갑니다. 탕수육 하면 보통 이제 고기인데 김북 씨도 표고버섯을 사용해서 탕수육 한번 건강하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아, 버섯 탕수육. 네. 진짜 좋아하거든요. 맛있는데.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중식이지만 나름 또 제 스타일 조금 집어넣어서. 아, 못 빼는구나. 아니. 리조또라. 오늘은 정말 올리브 유와 버터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리조또 위에 그 탕수육이 올라갑니까? 그 생각도 해봤는데요. 안 해본 게 아니야. 저는 또 반대로 배추 까르보나라. 배추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아, 까르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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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파스타? 파스타죠. 예. 와. 야, 서로 맞바꿉니다 지금. 저는 오늘 칼도 야. 김풍 작가 입장에서는 누구 저 응원하기가 지금 좀 곤란하겠습니다. 정말 곤란하죠, 사실은. 네. 둘 다 저와 항상의 케미를 이루는 두 분들이라서. 네네. 시작합니다. 아, 까르보나라에다가 배추를 넣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후실리면 쓰시네요? 후실리면을 쓰시네요. 후실리면인가요? 네, 이렇게 돌돌돌돌돌 말린. 특별히 그 면을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요게 밖에 없나요? 시간이 조금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요게. 아, 확실히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들은 얘기예요. 아, 네네네.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고. 네. 뚜껑을 덮고 안 싸면 파스타는. 아, 뚜껑 덮고 안 싸면 파스타네. 그럼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아, 물도 안 끓는데? 안 끓는데? 저 덮어서 끓이시고 끓은 다음에 바뀌시죠. 예. 소장가 아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당황한 모습이 아니라 유연복 셰프 이런 모습 처음이고요. 당황합니다. 물도 넘친 말이죠. 아, 유연복 셰프 지금. 아니, 지난주에 우린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당황하고 있는 모습. 야식감이 좀 어색해요. 중식도처럼 쓰세요. 원래 저거 한 방에 잡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네. 아, 저거 다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렇게 밀면서 하곤 해야 되는데. 네, 저 많이 방금 올리브오일 썼습니다. 사기름 들어간다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하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가 좀 틀려도 틀려야지. 아이, 그 사기름은 중식이잖아. 저희 중식화 되나요? 그냥 평범하게 하면 무슨... 중식화 되나요? 까르보나라? 와, 저기다! 와, 파기름 냄새 내가 우유! 아, 저거 본 적이 없어. 나중에 맛이 중요한 거 아니야? 지난번에 이어서 또 한번 하라고 했습니다. 생크림. 네, 그냥 지켜봐 주시고요. 배추가 들어왔어요. 배추 들어갑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배추 전인데. 네, 진짜. 배추 전을 만드는 아니 부침개 느낌이에요. 지금 이 단계가 전혀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기 룸만 들어가면 바로 그라탕이거든요. 양식적 끈이긴 해요. 아, 근데 왜 느낌은? 이영복 셰프님은 계속 그냥 중식을 하는 느낌이에요. 생기신 분은 계속 그냥 양식을 하는 느낌이에요. 생물이 안 올라 그냥 약불에다 그대로 네. 아, 불이 저 정도라면 생물이 안 올라와 지금. 약하지? 네. 이게 중식하기엔 약해. 있었어. 아니 옆에 까르보나는 어때요, 샘키? 봐주세요. 우유 넣고? 일단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생크림 스타일은 아닙니다. 생크림 만든 방식은 아니에요. 1년 지나니까. 야, 재밌다, 이거. 네. 야, 완전히 다른 스타일. 거의 뭐 찌는데요? 아니, 아니요. 어, 육수해다, 육수해다! 뭐야, 육수해 뭐야? 아니. 채소 육수인데 여기도. 정이 먼저 개고, 튀김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소스를 만들고. 계란 흰자로 만들기엔 이게 바삭할 텐데. 근데 이현복 셰프님의 황금 비율이 있잖아요. 황금함에 그 밀가루 7. 1대1대1로. 1대1대1. 템프라, 템프라. 템프라 당시 일식팀인데. 중식 농도는 저거보다 훨씬 더 되직한데. 걸쭉해야 되는 거죠? 되직 엄청 된 물전분에다가. 아니, 맛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뭉치분이? 아니네. 센 표니까. 자. 드디어 5분 남았습니다. 아, 5분 남았습니까? 아, 그럼 한번 나가볼까요? 지금 카페인이 완전 당황하고 있는데. 제가 완전 해주고 있습니다. 1분 나간다! 까르보나랑 크림 소스 맛도 안 보죠? 야,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거 그냥 전이잖아, 전. 네? 야, 이게 비율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제가 한번. 자, 까르보나라, 그 맛입니까? 어, 그 맛이요? 어? 어, 그 맛이요? 어? 야, 그 맛이요? 우와, 대박. 아, 배추만 있을 뿐이고, 오. 어, 그, 저 국물 맛은 그 맛인데? 오. 역시, 야. 웬일입니까? 야. 자, 이쪽에 한번 볼까요, 이거? 네. 제 거 지난주에 막 시상을 했죠? 네네. 자, 국물 맛. 아, 자, 탕수육 소스가 중요하거든요. 그 맛 어떻습니까? 더 탕수육 맛입니다. 야, 돌직하기만 하면 돼. 우와, 지금 역시. 야, 이 사람들이 야, 어설퍼 보입니다만은 어, 정말 제대로 어, 맛은 제대로 내고 있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머, 대단하다. 자, 3분 20여초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먼저 종을 치느냐입니다. 네네. 자, 샘킴이 김튀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나 튀김인데. 아, 3분 시간 20여초. 자, 이영웅 역시. 자, 샘킴은 오늘도 어, 뒤처집니다. 아, 나 마지막으로. 찐목이라고. 네, 야, 나 진짜. 10여초 남았습니다. 아, 나 찐목이야. 네. 오히려 탕수육을 더 어, 열게 만들고 있는 샘킴. 아, 끝났습니다. 아, 10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베이컨도 있고 같이. 아, 배추가 큽니다. 맛있나 봐. 아, 근데 맛있나 봐. 아, 희한하다. 까르보나라 맞습니까? 까르보나라는 맞아요. 맞죠, 그렇죠. 까르보나라는 맞아요. 네, 맞는데 시원한 까르보나라. 시원합니까? 까르보나라가 시원합니까? 까르보나라 특유의 느끼한 맛이 있잖아요. 많이 먹다 보면. 아니요, 그런 게 없고요. 네. 시원한 까르보나라. 아, 해장해도 되겠습니다. 진짜 이거 숙취의 아,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어, 되게 어, 뭐, 신선한 조합이고. 와, 너무 좋은데요, 이거 진짜? 자, 이번에는 샘표 탕수육입니다. 찍먹판 때 이렇게 네네. 부어서 준다는 건 실례거든요. 그러게요. 아, 제가 그렇게 외쳤는데. 네네. 자, 한번 먹어봅니다. 저 소스 맛이 어떨지. 네. 자, 버섯을 튀겼습니다. 샘표 탕수육! 탕수육입니까? 왜 미쳐오죠? 탕수육이 부드럽지. 탕수육 맞습니까? 분명히 탕수육 맛은 맞고 네. 맞는데 소스에 이 튀김 이 같이 이제 녹아가지고 네. 이렇게 버섯 탕이 아, 탕 쪽에 더 가깝습니까? 아, 수육도 아니고 그냥 탕? 소스에서 저번에 아. 어떤 탕수육 소스가 저렇게 질질 떨어지는 거야? 물이 뚝뚝 떨어지네. 근데 소스가 진짜 기가 막히나? 그치. 소스가 어, 처음 먹어보는 소스예요. 왜냐면은 좀 약간 좀 얕은 맛이 나잖아요. 왜 소스가 그냥 새콤달콤 그런데 오, 깊은 맛이 나요, 소스에서. 너무 특색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이름을 잘 지었네요. 샘표 탕수육. 그렇죠. 샘은 이런 식으로 탕수육을 만들 겁니다. 자, 아, 먼저 오케이. 이영복 셰프의 배추 까르봉다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같은데, 카보나라인데. 와, 배추가 들어가면 이런 맛이 나는구나. 시원하지? 시원한 묵국 국물 육수로 까르보나라를 만들면 딱 이 맛입니다. 아~ 네, 시원한 묵국 육수로. 생피면 드셔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시원하는데. 어, 냄새가, 아, 버섯 향이 예술이다. 그래, 야. 이게 탕수육, 탕수육 맛이 난다니까. 비건, 비건 요리예요. 아, 정말 채식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탕수육을 해서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 소스가 채소 수프 느낌이 나가지고 좀 무거운 고명이 올라간 채소 수프 느낌이 나요. 고민은 김풍 작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1번 네. 샘킴, 2번 이연복입니다. 네. 자,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지 마음의 결정을 하셨으면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눌렀습니까? 눌렀습니다. 자, 눌렀습니다. 눌렀습니다. 드디어. 네네. 이연복! 이연복! 이연복 셰프가 이겼습니다. 까르봉나라가 있습니다. 까르봉나라. 네. 아, 진짜 복국장 가보네요. 네네네. 아, 이거 뭐 복자 들어가면 거의 다 이겨요. 네. 정말 찍먹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아, 네네네. 끝까지 붙더라고요.